네 전 남친이 왜 바람 폈는지 이해된다.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어. 딱 잡으면서 미안해요. 아~ 쓰레기네. 아 별로 안 웃기네. 안경심. 그거 하고 안경심이 웃기긴 하겠다. 뭐 안 해. 잡스랑 연애. 오프닝 주제로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떤 그분이 커뮤니티에 글을 썼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본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랬더니 대부분 올라온 것들이 감동적이고 뭐 이런 말들이 좀 주로 올라왔다 그래요. 소소한 일들도 좀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붕어빵 사장님이 오늘이 마지막 장사라며 배 터질 때까지 실컷 먹으라고 했던 말이 기억나요. 아 이거 오래 남죠. 자 그리고 넌 항상 웃고 있어서 그 옆에 내가 있고 싶었어. 나를 좋아해줬던 애가 해준 말인데 평생 기억에 남는다. 군대에서 이러면 이빨 보이지 말라고 이빨. 왼쪽에는 이건 좋아했던 사람이 얘기해주면. 근데 그 앞에 이제 항상 분말요. 뭐 날아가는 참새 똥구멍을 쳐봤나? 어? 왜 시실 쪼개고 지랄이야? 어? 군대에서 요게 이제 세트거든. 참새 똥구멍을 쳐봤나 이씨? 왜 쳐서 이렇게. 근데 참새 똥구멍은 근데 웃긴 거야? 왜 참새 똥구멍?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 그래? 난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야. 아 진짜 저 많이 구전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군대에서 처음 들었어. 별말들이 다 나오는구만. 네, 엄마 이제 엄마한테 들었던 말인데 나도 너가 싫은데 다른 사람들은 너가 얼마나 싫어하겠어. 아 와.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이런 말을 하게. 근데 엄마도 사람이니까 진짜. 화나면 감정 극강의 어떤 뭐 안 좋은 상태일 때 그럴 수 있지. 네, 이 말이 평생 기억에 남는다고. 그 6살 때 내 앞에서 아빠한테 유치원 선생님이 얘 이상하다고 그랬어라고 했답니다. 엄마가. 야 이거 너무 아픈데. 그래서 위축된 성격이 됐고 외모에 심하게 집착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진짜 이게 너무 부모가 한 말은 진짜 맞아. 가슴에 오랫동안 박혀 있어요. 저도 좀 공감이 됩니다. 형 배수 학원도 시켜주고 미술도 그러니까, 해주고 테니스도 배우고 테니스도 배우고 그래. 다른 집은 안 했냐? 동생은 그렇게 안 해줬잖아. 더 했어 동생은. 네. 근데 보통 이제 좋은 건 잘 기억 못 하니까 그러네.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면 짐승 아니에요? 이 말 충격이 커서 아니죠 짐. 이게 나한테 한 말은 아니고 그냥 뭐 여러 시에서 어디선가 이 말을 했나 보다.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뜨끔하면서 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것도 충격적이네. 네 전 남친이 왜 바람 폈는지 이해된다라고 말하고 떠난 남자. 쓰레기네. 개쓰레기네. 야, 아니 떠나는 마당에까지 이렇게까지 하고 떠나야 돼?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 여자가 최악이었겠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했겠지. 이렇게라도 난 이 여자한테 상처를 남기고 떠나고 싶었겠지. 드라마 또 형에서 보면은 남자가 여자랑 헤어지려고 했던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뭔데요? 뭐라 그래요? 너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어. 네가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어졌어. 근데 그 남자는 이제 본인 사정으로 억지로 헤어지려고 어떻게든 떼어내려고 했는데 그 말이 좀 여자한테 평생 충격으로 남은 거지. 그치 그치. 트라우마 되지 트라우마. 난 누구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했겠지? 막 그거 끝난다. 의사 선생님 소개팅 갔는데 코스를 시킨 거. 그게 상처지 않았을까?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 메디 닥터 코스 처음 가봐가지고 그런 게 단품 있는 줄도 모르고 벗겨먹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제가 의사 소개팅도 처음이고 알았어. 호텔 소개팅도 처음이고 아, 그 어릴 때 그럴 수 있어. 그건 상처라기보다는 후회로 남아있겠지. 그 자리에서 귓방망이 날렸을 때 아, 그분이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죄송합니다. 후회가 남아있겠지. 코스 나올 때마다 남김없이 잘 먹으면 더 짜증났을 것 같아요. 전 최근에 하나 있어요. 뭔데요? 이 밑에 김치찌개 집 있잖아요. 제가 맨날 거기 혼자 가서 밥을 먹어요. 근데 이제 항상 점심시간을 피해서 갔는데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을 피해서 갔는데 내가 살짝 걸쳐서 갔나 봐. 자리가 딱 꽉 차있는데 4인 테이블이 하나 비어있는 거야. 근데 거기 앉기 죄송하잖아 혼자. 그래가지고 이제 봤더니 그 주방 바로 옆에 거기는 보통 일하시는 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인데 거기도 단골 분이신가 봐.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약간 이제 허름한 옷차림으로 앉아서 식사를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평소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저 그냥 어르신이랑 같이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르신이 되게 반갑게 같이 먹자고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무 잘했다 근데. 그래서 앉아서 먹었어. 그랬더니 막 그 앞에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 뭐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많이 먹어야지 뭐 이러면서 막 어르신들이 보통 하시는 말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밥에 같이 먹었어요. 김치찌개니까 이렇게 2인분을 갖다 줘가지고 처음 보는 분이랑 찌개를 그렇게 나눠서 먹은 거야. 또 다 먹었지. 네, 이 이야기의 완성은 형이 얻어먹고 나와야 돼. 미안해요. 아니 그 얘기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고기를 안 드시더라고. 고기를 건져 나한테 다 주셨어. 다 먹었는데 먼저 다 드신 거야. 일어나면서 내 것까지 계산을 하시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도 좀 특이하잖아. 그래서 아, 내가 어르신 아 괜찮다고 괜찮다고 제가 사투리도 모자랄 판에 왜 내시냐고 그랬더니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생기지? 처음 보는 사람이 밥 먹고 밥값도 내고 그런 거야. 그들이 가시는 거야. 어머, 멋있다. 뭔가 조금 드라마 근데, 같아요. 근데 그지? 돈을 덜 내고 가신 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아, 이 새끼들. 미안합니다. 감동을 허용을 못하게. 아니, 너 이러니까 악플 달리는 거야. 이러니까 악플 달리는 거라고. 아, 난 악플 달리만 했어. 지금이야 이 감정선이 인마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인마. 아니, 감동이 필요할 때 감동으로 가야지 인마. 웃음 강박을 말이야. 사람들이 악플 쓰는데 이번에 제주도 가면 제주도에 그 강박 버리고 와. 미안해요 여러분. 흐름을 끊었어 내가. 미안. 맥커터야 맥커터. 예, 다시 한번 성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어쨌든. 근데 아 그 감동이 되게 오랫동안 이게 보통은 드라마면은 이 할아버지가 재벌 할아버지여야 되거든요. 아, 알고 보면 겁나 어. 그 상상도 했지. 내가 그치 양자로까지 양자로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상상했지. 네. 근데 내가 그래서 곰곰이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결론이 났을까. 어쨌든 간에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결과물이 나온 거 아닐까? 살면서 너무 내가 익숙한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 가끔은 다른 길로도 좀 가면 이런 일들도 좀 생길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도 왠지 나한테 그냥 내 인생에 필요한 말을 해주려고 잠깐 나타난 약간은 뭔지 알 것 같아요. 귀인 같은 느낌. 귀인 같은 느낌? 그 순간. 맞아 들었어요. 그 순간에. 너무 멋있다 뭔가. 진짜.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그 말이 너무 멋있다 근데 진짜. 신기하지? 오늘 처음 본 사람이 같이 밥 먹었다고 계산도 하고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야 청년. 그래서 많이 먹어 하고 가는데 되게 묘한 감정이야. 너무 묘하다 진짜. 평생 그 말이 안 잊혀질 것 같아. 불과 지난주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불안 증세에 시달렸죠. 네가 CCTV 돌려보면 김치찌개 2인분씩 혼자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아유 아니에요 혼자 안 먹고 혼자 상상으로 만들어낸 인물이야. 허공에다가 접시 두 개 아직까지도 김치찌개집 사장님 공포에 떨고 있어. 혼자 와서 역할극 하면서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어르신이 어디 있다는 거야?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야 계속 장원영이 혼자 얘기하고 허공에 막 이렇게 헛소리를 하니까 계산 안 하셨는데요? 말하기도 뭐하니까 무서워서 무서워서 말 못하고 그냥 빨리 보내야겠다. 감동적인 거 나도 하려고 하다가 웃긴 거로 가겠습니다. 왜요? 저도 잊혀지지 않은 순간이 정확히 하나 떠올랐는데 동영이 형이 이제 술 먹으라고 급하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상암동 이제 EJ라는 호프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차를 세우느라 조금 좁은 골목에 세웠어요. 근데 그 도로가 쓰레기 청소차가 이제 지나가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제 차 때문에 약간 진행 통행이 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이제 제가 차를 빼주러 가는데 그분이 한 분이 차 진짜 좆같이 세워놨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내가 들었어. 내가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 빼주면 되는데 욕하면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청소부 다른 청소부가 딱 잡으면서 미안해요.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어차피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분 마음도 이해가 되고 이분 마음도 이해가 되는 그 상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분 정말 찐빡이 올라서 차 진짜 좆같이 세워놨네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걸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리시는 분은 그 순간 되게 뭔가 좀 되게 이렇게 뭐라 할 때 겁먹었을 수도 있겠다. 뭔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근데 그분이 그 욕할 썼던 거는 정말 충분히 이해하니까. 운전하면서 저런 해프닝들이 좀 많이 벌어지거든. 자 다른 분들은 혹시 중복이긴 한데 아까 일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팬입니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가 지금은 제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이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희 윗집이 이사를 가고 새로운 집이 들어왔어요. 누수 그 법정 다툼까지 했었던 네, 새로운 집이 이사를 왔는데 아이가 너무 뛰는 거예요. 이제 누수 가니까 이제 너무 뛰는 거예요. 층간소음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두 통 정도 관리사무실에 하고 그랬는데도 계속 뛰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죄송한데 아래층인데 조금 뛰어가지고요. 또 늦은 시간이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소리 다 나지 않아요? 라고 말이 돌아왔을 때 그때 그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 빡도네. 이거 진짜 전화번호 가져와. 내가 사람 찾아줄게. 어디 일하고 다 찾아줄게. 다. 그래서 아니 그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힘든가? 몇 시였는데요 그때가? 7시 즈음이었어요. 해는 넘어가고
7시 8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시끄러워서 간 게 아니라 계속 시끄러웠으니까 계속 쭉 시끄러움이 이어졌었죠. 근데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가지고 네. 언론에도 소개가 많이 되고 그래서 네. 보통 이런 식으로 대응 안 하는데 미안해하고 막 그리고 말투가 난 되게 교양 있는데 네가 왜 지금 이런 걸로 항의해? 라는 느낌 뭔지 알지? 이런 사람도 진짜 있구나. 되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네? 그래서요? 환경이 다 이런 정도 소리는 나지 않나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아 제가 지금 혹시 사과하러 제가 온 입장도 아니고 부탁하러 온 입장도 아니고 항의를 하러 온 입장인데 제가 좋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집들이였나 봐. 그래서 거기 다른 가족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들어가 계시라고 하고 그분하고 얘기를 나눴죠. 근데 그러니까 그 집에 놀러 온 손님이 네, 오히려 중재를 하고. 아 그러면 그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원래 싸가지 없기로 유명하네. 무슨 경우야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그거를 중재를 하려고 나왔구나. 아니면 술도 좀 먹었던 것 같고. 술도 먹었어. 아 그랬었구나. 술도 먹었어. 이 다 같이 공동 생활하는 아파트 같은 환경에서는 그렇게 또 지인들 놀러 오고 술 먹고 그러면 아무래도 소음이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치, 있어서 그치. 이렇게 안 하는데 진짜. 진짜 야, 그냥 진짜 이렇게 막 쿵쿵 소리가 아니에요. 바바바바바박 막 뛰어다니는 소리야 그냥 애가 계속 3시간 4시간 계속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는 하지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고 하지만 시간이 늦은 시간이면 조금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또 항의 전화 두 통 했으면 좀 그게 기미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줄어드니까 이제 항의를 했는데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 온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 뒤에 온 사람은 너무너무 죄송하고 아이들이 또 어쩔 수 없이 또 뛰게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 지금 또 집들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애를 케어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일 테고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사실은 내가 띵동띵동 할 때 문 너머로 내가 소리를 들었어. 뭐라고요? 야 얘들아 너희는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하는 소리 들었어. 근데 그렇게 애들이 뛰는 걸 자기들도 인지하고 있었던 거면 그러니까. 미리 좀 이렇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 층간소음 때문에 막 검색도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이제는 얼굴을 이렇게 계속 맞대면은 화가 나니까 아예 구청이나 이런 데 민원하는 게 있대. 서울시청에 민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뭐 연락을 취하거나 조치를 취해준다라고 하더라. 근데 그렇게 한번 서로 얼굴을 붉히니까 우리 집 위층에 엘리베이터가 섰다가 우리 아래층에 이제 내려오잖아? 안 타나? 마주칠까봐.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들이 하나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층간소음이 왜 스트레스인지 알게 됐고 그런 대응의 한마디가 여기서 지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진짜. 네. 저는 이제 옛날에 돌잔치 사업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가지고 나왔다 돌잔치. 새록새록 한데 최고는 엄마 아빠 다 되게 교양 있고 예의 바르신 분들 좀 너무 최고야. 이러면 막 시간 오버해서라도 재밌게 해드리고 싶어서 막 더 열심히 하는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엄마가 최악인 경우. 그러면 짜잘하게 좀 짜증나게 해요. 엄마가 최악인 경우는 막 이렇게 막 짜잘한 거 가지고선 막 너무 막 이렇게 쫀다던가. 더 최악이 이제 엄마는 괜찮은데 아빠가 최악인 경우. 이거는 엄마가 최악인 경우하고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익숙치가 않으니까 또 일단 적개심을 갖고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회자에 대한 그냥 띠꺼워 다 그냥 띠꺼워 표정이 계속 그래. 그냥 뭐 그 사회자를 쓰는 거야. 그냥 그 돌잔치 자체가 짜증이 났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런 행사 자체가 귀찮고 짜증 나는지 힘들겠지. 아빠 입장에서 이런 것도 귀찮고 이런 상황. 당연히 더 최악은 이제 엄마 아빠 둘 다 최악인 경우에 이런 잘 없어 보통. 근데 한 번은 아빠가 엄청 띠꺼운 거야. 표정이 설명을 드리지. 엄마 아빠 그 애기 따로 방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최대한 예의 바르게 해야 돼. 제일 중요하거든. 첫 미팅이. 그래서 뭐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고선 근데 뭐 별 문제 없었어. 엄마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빠는 옆에서 띠꺼운 표정으로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 나가면서 뒤에서 등 뒤에서 들리는 거야. 뭐라고? 존나 양아치 같이 생겼네. 아니 언니 이렇게 크게 웃으니까 나 이러니까 악플이 달리는 거야. 아니 우리 지금 진짜 얼음이 됐거든요. 근데 너무 아니, 너 진짜... 이러니까 악플이 달리는 거야. 정성 야 그 정성을 따라가줘야지. 상처 치료되고 있어요 근데. 자가 아 훔쳤어 아씨. 더 좋아한다. 기믹기 때문이야. 아이씨 팔 훔쳤어. 웃겼어 이상하게. 지금 약간 엄청 크게 웃어. 마사지해서 마사지. 아이씨. 아 나 지금 빵들이 너무 웃겨서. 아 나 지금 땀 나고 흥분하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셋 다 얘네 진짜. 너 사이코패스야? 아니 그러면은
공감을 할 순 있지. 근데 형이 마치 그게 웃음 포인트처럼 말한 것 같아서 그래서 아, 리액션이 간 거지. 아, 억지 리액션 같긴 너무 빵 터졌는데. 아니야 아니야. 절대 평소에 형이 양아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터진 웃음이 아니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예. 근데 그 멘트는 본질을 뒤흔드는 멘트거든. 뭐 사회를 못 봤네, 맞아. 사회 뭐 괜히 썼네 이게 아니고 뭐 생긴 거로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냥 다 날라가는 거 아무 의미 없이. 아니 이끈이도 경험 있을걸? 그렇게 뒤에서 막말하는 나도 돌잔치 때 제일 그 가슴에 남는 말 뭐야? 되게 무책임한 얘기였어. 뭔데요? 이끈아 나도 돈 떼었어 라는 얘기. 살아났다 이끈이! 형이 살아났다! 살아났어.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야 뭐하러 제주도 가냐? 다 회복된 거 같은데? 회복했다 회복했다. 각자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 아 돌파해냅니다. 아, 그 힘든 걸. 아, 좋네요 좋네요. 아, 잊어먹고 있었는데 일부러 그런 걸 기억을 잊으려고 하거든. 근데 그때 기억이 좀 남아있네. 근데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너무 인신공격이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때 왜 웃었어? 아니 너무 크게 웃었어. 나한테는 너의 리액션이 더 상처였어. 인신공격에 그냥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러니까 웃음 포인트로 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웃은 거지. 리액션을 열심히 한 것뿐이구나. 네. 사실 뭐 웃길 것 같아서 한 얘기기도 했어요. 네,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너무 더 찐으로 반응했나? 그 다음이 이제 그 내가 아빠한테 장난으로 이렇게 뺨 꼬집었더니 이렇게 뺨 꼬집는 거 이거 뭐 이렇게 귀엽다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사위 뺨을 네가 에? 뭔데 왜 꼬집냐고 와서 항의하던 외할아버지? 아니 외할머니. 외할머니와 이모. 그 방송 저 뭐냐 나가서 그 아직 손님들 다 앉아 있었는데 빨리 가서 사과하라고. 그 마이크에 대고 사과하라고. 마이크에 대고 개인적으로 사과가 아니라. 그래서 일부러 했어. 근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 유명 그 저 집안에 약간 저 둘이 유난 떠는 진상으로 유명한가 봐. 네, 아빠가 나중에 와가지고 나한테 따로 돈을 주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 돈을 얹어서 아빠한테 주고 싶었어. 그랬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잖아 평생. 아이고. 겪으면서. 이게 실제 주진 않았죠? 앉았을 때 받았지. 마음만 그랬다고. 나가면서 빰 한 번 더 꼬집고 돈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두 번 잡았는데요. 마음 같아서. 마음 같아. 오며가 화장실 오면서 가면서 한 번씩 잡았다고. 제주도를 왜 가? 왜 가냐고. 살아났어요. 기고만장했는데 왜 가? 죄송합니다. 더 부살려줄 일이 있어? 저의 아니 불찰입니다. 너무 살아나서. 죄송합니다. 역시 잡스가 치유력이 있습니다. 네. 저, 네 진짜 별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나는 그거 돌잔치 하면서 많이 느꼈어. 그렇겠네요 진짜. 세상엔 정말 이상한. 선한 의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상식만 갖고라도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선한 의지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근데 야 진짜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구나 세상에. 저도 결혼식 사회 볼 때 친구 이제 남매인데 남매를 다 결혼식 사회 봐줬거든요. 그때마다 제 장난을 많이 쳤죠. 친하니까 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고모가 갑자기 우리 집안이 어떤데 저런 장난을 치냐고 결혼식에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 근데 친구 아버지가 즉각 진압했습니다. 재밌기만 한데 네가 뭔데 네가 혼주냐고. 네가 뭔데 빌리게 시끄럽게 하자고.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해주셔서 아직도 그냥 돌려보신대요. 드립이 재밌어서. 내가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그때 즉흥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딘가는 한 명씩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끈 씨하고 이끈 씨 줘야 될 돈 그 떼먹은 사람이잖아. 그 떼먹은 그 사장이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법적으로 처리가 안 돼가지고 뭐 못 받았잖아 돈을. 못 받고선 내가 다른 업체에 이제 또 애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자 실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실장이 자기네 집안 행사를 그 돌잔 그 홀에서 하는 거야. 근데 남편이 왔는데 그 사장인 거야. 나 내 돈 떼먹은 그 사장인 거야. 엄청 당황하더라고. 그 사람이 내 연락을 계속 씹고 있었거든. 어떻게 그렇게 또 만나? 진짜 죄 짓고 살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가지고 또 만나서 뭐 잘 지냈어요. 일단 뭐 얘기를 했어. 근데 돈 얘기는 일단 안 했지. 그치, 일단 또, 이 실자 여자 실자의 가족이고 또 일단 이 여자랑 난 거래를 하고 있고 우리 애들이 여기 다 투입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라도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로 입군됐어? 잘렸어. 잘려. 우리 형이 아 쉐시다. 아예 그냥 원천 차단을 시켜버렸구나. 와 씨부를 놈들.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와 진짜 세상이 무섭구나. 요즘도 그 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모르지 알 수 없지 나는. 와 욕 나온다. 요즘은 잘 안 되겠죠. 최악이다 진짜. 근데 뭐 이 바닥이 좀 그렇더라고 보니까. 네. 근데 어디나 좀 그렇겠지만 특히나 좀 이랬는데 와 그때 야 이씨 나한테 미안하다고 막
뭐 내가 어디 얘기할까 봐 막 그런지 내가 사회 봐주기로 했었거든. 에. 막 와가지고 막 치킨 다음 뻘뻘 흘리면서 막 그때 내가 뭐 좀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생각하고 나중에 계속 얘기하자 뭐 처리해줄게. 그래놓고. 그래놓고선 다음날 통보 왔어. 죄송한데 이제 우리 업체랑 거래 못한다고. 좀 개쩌증났다 진짜. 진짜.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뒤에서 어쨌든 형을 욕했겠지. 그치. 이상하게 모함했겠지. 모함했겠지. 그런 일들이 근데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이런 젖 같은 경우들이 그렇겠네요. 떠오르시겠지만 하지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할아버지 에피소드처럼 좋은 진짜. 기억들도 분명 있으니까 맞아? 네, 맞아요.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자, 그렇게 상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프닝 토크 마무리하고요. 김익근의 이끈 탑10으로 갑니다. 은하수화가의 가정의 달 행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담은 적게 만족은 크게 전하는 은하수화가의 사과와 사과즙, 다양한 건강즙들로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해보세요. 가정의 달 행사 기간 동안 전 상품의 추가 가격 할인은 물론이고 10,000원대 상품까지 전 제품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날로 높아지는 물가, 은하수사과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부담 없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곳 은하수사과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영주 은하수사과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누가 쪽지를 하나 보내셨더라고. 인스타 DM으로. 어르신들한테 은하수사과 보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해서 저한테 꼭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DM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맙다고 오히려 제가 답장을 보내드렸는데 네. 은하수사과의 장점은 선물하기가 너무 좋고 믿고 보장하는 선물템이죠. 네. 그리고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든가 진짜 여전히 끝판왕이라고 느끼는 게 한 박스가 2만 원이 아직 안 돼요.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 한 달을 충분히 버틸 수 있는데 2만 원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가성비의 정말 최고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드셔보시면 쟤네들이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지 그냥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입 잡숴봐. 은하수 사과였습니다. 마치 구름 진정해 밤은 마이와 씨어버터 7가지 식물성 오일을 넣었고요. 갑자기 난 트러블에도 바를 수 있도록 병풀과 알로에, 편백, 티트리 오일을 넣었습니다. 입술에 바르는 립밤, 트러블이 나거나 보습이 필요한 부분에 바를 수 있는 멀티밤으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기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한 온가족용 보습 크림, 네이버에 마치구름 검색해주세요. 마치구름이 저희와 함께한 지도 벌써 한 6년은 된 것 같네요. 그러네요. 와, 오랫동안 함께해 주셨으니까. 자, 그런데 뭐 우리가 광고를 해서이기도 있겠지만 제품이 좋으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사랑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어떤 보습크림 비싼 거 뭐 유명 브랜드의 비싼 제품도 써봐도 사실 마치구름보다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한번 사셨던 분들이 재구매로 거의 다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연차가 네. 오래됐다는 것은 한번 사본 사람들은 있을 수 있는데 네. 계속 주문을 재주문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연차가 쌓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러블이 난 피부에도 바를 수 있다는 거. 기름지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방황하지 마시고 마치구름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쓰면 쭉 쓴다잉. 네, 마치구름이었습니다. 구독 안 하냐? 잡스러운 연예 멤버들이 만드는 차트쇼 이끈 탑10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찐 부자 판별법 5. 네. 허세 판별법 5입니다. 뭐 판별법이라고 저희가 단어를 붙이긴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서 한번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진짜 허세다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넵. 자, 먼저 찐 부자 판별법 5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시작하기 전이지만 네. 왠지 저를 향한 저격이 많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몰려오네요. 자, 그러면 찐부자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허세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허세요. 제주도 왜 가? 왜 가냐고. 죄송합니다. 오늘 M장 때문에 제주도 가야겠네. M장 때문에. 결국 누구 때문에는 가게 되네요. 형 호스트가 바뀌었대 형으로. 그럼 내가 돈 안 내도 돼? 나 위로해주러 가는 거니까. 못 가야 돼? 자, 찐 부자 판별법부터 한번 해볼게요. 찐 부자. 주변에서 부자를 보면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더라. 저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정 정도의 성취를 이룬 사람이 자동차나 산 자기가 매매한 집을 통해서 자랑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근데 찐 부자들은 집과 차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그림, 조각, 그림, 도자기. 이런 것들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맞아. 이 한 점이 몇 억대, 몇 천만 원대. 그러니까 집을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 집에 이게 있다. 무슨 강뷰 집입니다. 이런 차입니다. 이게 아니라 시발로마.
첫판부터 장난질이냐? 나 진짜 의도치 않게 주먹을 날렸는데 형이 얼굴을 들이댕격이야. 어, 난 전혀 저격하지 않았어. 아, 첫판부터 장난질이네. 난 피를 넣었는데 형 얼굴이 왔다니까? 그러니까 M장은 집이나 뭐 이런 게 해당되지 않으면 시계 나왔다면 저격 맞는데 어.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납니다. 나 시계 자랑한 적 없어. 어디 가서도. 아, 시계는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오케이, 없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형을 염두하고 한 얘기를 하셨는데 가끔씩 그 한강뷰 사진을 올리시긴 하시죠? 그렇죠. 내가 한강뷰라서가 아니라 너무 예뻐 진짜로 내가 봐도. 뷰가. 우리도 가봤잖아요 집에. 뷰가 예뻐서. 네. 아니,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뒤에 나올 걸 미리 제가 좀 방어하는 차원에서 네. 조금이라도 이제 좀 사치품처럼 보일 거는 저는 이 SNS에 절대 안 올리거든요. 왜냐면 누가 봐도 허세처럼 보일 것 같잖아. SNS 대신 방송에서. 그래서 난 내 차 사진 한 번도 올린 적 없고요. 뭐 시계 사진 이런 거는 한 번도 올린 적 없어요 저는. 저는 차 사진 올렸는데 워낙 없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올려서 반가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일단 또 허세 판별법에 한번 그런 이야기들. 지금은 찐. 자 일단 집안의 예술품 업로드 이거 굉장히 와닿습니다. 근데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정말 부자들은 미술 그림이 맞아. 정말 비싼 거더라고. 가구도. 가구. 인테리어에서. 네. 예술품이나 인테리어 용품까지 가겠습니다. 3위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3위 가겠습니다. 하나 갔어요. 섣부른 돈 자랑을 하지 않더라고 보면. 맞아요. 진짜 부자들은. 제가 아시는 건물주 할아버지가 계신데 서울 안에만 건물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근데 한 20년은 대부분 렉스턴을 타고 다니죠. 아니 내가 옛날에 회사가 이렇게 청담동 논현동 그쪽에 있었는데 우리 그 회사 건물에 경비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아저씨가 매일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이어폰으로 일본어 공부를 이렇게 앉아서 하시던데요. 와 저 우리 아저씨는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경비를 하시면서 자기 개발도 하시고 너무 멋지다 했는데 그 앞 건물이 자기 건물이더라고. 건물 앞 건물이 자기 건물인데 거기서 그 소소하게 그냥 일거리를 소일거리 하신구나. 소일거리 하는 거야. 야 자기 건물도 관리할 겸 강남 논현동의 건물주가 그냥 다른 건물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 소일거리를 하면서 또 자기 공부를 그치? 해. 나다. 나 놀랐어요. 미쳤다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랐지. 야 대단하다.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주제가 불쾌합니다. 제가 선정했지만 불쾌해요. 네. 허세 판별법으로 빨리 넘어가죠. 그래요. 자, 찐 부자 판별법 한번 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방보다도 목걸이, 귀걸이도 아닌 것 같아. 목걸이가 비싼 정말 다이아 뭐 이런 거면. 그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귀걸이나 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커버가 돼. 돈을 어떻게든 모아서. 근데 목걸이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목걸이보다 더 찐이 있습니다. 뭔데요?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매일 미용실 가는 거? 매일 미용실 가는 거. 헤어 관리 상태. 헤어 관리 상태. 맞아. 헤어 관리 상태. 목걸이 하나를 그냥 그거 하나만 쭉 차면서 어렵게 돈 모아가지고 그거 하나 좋은 거 차고 다닐 수도 있거든. 전문가처럼. 아 민현님 좋은 목걸이 차고 다녀요? 아니 걔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근데 헤어스타일 관리가 진짜로 딱 늘 정갈하게 돼 있는 사람 있거든. 늘 드라이, 매일 드라이 하는 사람. 네. 그러면 매일 하루 아침에 시작을 샵에서 하시는 분들, 사모님들. 연예인이 아닌데 비연예인인데 저 와닿습니다. 특히 와닿습니까? 여성분들 남성들은 헤어스타일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은데 돈 드리고 안 드리고 여성 출연자들만 보더라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그걸 매일 한다 쉽지 않습니다. 요거 조금 잘 모르겠죠.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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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4위. 헤어스타일이라고 적겠습니다. 네. 목걸이는 그럼 논행입니까? 목걸이 나 목걸이 좀 센데. 액세서리 액세서리 2위 가겠습니다. 2위 좋아요. 액세서리 액세서리 목걸이로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남자로서 사실 공감이 그쵸? 잘 되진 않아요. 여자들은 딱인데 근데 요즘에 무리해서 좀 사는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목걸이를요? 그러면 목걸이. 순위에서 내려갑니다. 죄송합니다. 안 되겠네. 네, 내려갑니다. 그리고 워낙 요즘 가품도 잘 나와가지고 이건 조금 이제 좀 어려운 진입 판단이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약간 우리가 찐 부자들을 못 만나본 게 맞아요. 약간 주변엔 부자가 없어요. 여유로운 태도? 여유로운 태도. 그러니까 뭔가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지 않고 아 이거 어떤 만나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나 진짜 찐 부자들을 본 적이 없다. 저는 인스타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찐 부자들은 개인의 차량, 집, 자기 얼굴 하나도 안 올리고 자기가 마시는 술병만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
맞아요. 술병만 올려. 비싼 맞아. 술을 마시는 거야? 근데 인스타 피드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누구랑 술 마신지가 하나도 없이 오늘 마신 술로만 술병을 업로드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네네. 와인이나 위스키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엄청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사진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만 친구 관계를 맺었을 거 아니에요. 딱 술병만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개인정보가 하나도 없이 술병만 올라가 있어요. 군병 주우러 다니시는 분 아니죠? 일단 좀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왜냐면 유형이 다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이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맞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사람들 특징과 네. 그 밑에 그냥 또 그냥 어느 정도 한 1% 0.1% 1% 3% 다 달라 조금씩 레벨이 완전 달라지고 네.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규정 짓기가 너무 어렵다. 자 이거를 네 말씀하세요. 편견 없는 사람들 둥글둥글한 사람들 있잖아요. 구김이 없는 사람들 맞아 맞아 구김 없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약간 이제 여유로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서 배려가 몸에 뱄어 예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 네 화가 별로 없어. 태도에서 약간 느껴지는 게. 근데 네. 요것도 좀 속을 가능성이 있는 게 네. 말만 들어보면 딱 전민기 같거든요. 한량이죠? 한량. 근데 지금 요즘 또 일적으로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이 또 전민기 씨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본인 스스로. 일단 그러면 여유가 있는 사람 1위에 올리고요. 제가 급선회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이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넘어가요? 이 정도만 하고 이제 허세 판별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쏟아집니다. 이거는 이제 찐 부자 판별법은 네. 허세 판별법을 하기 위한 에피타이저였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주시고 네. 지금부터 허세 판별법 허세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볍게 제가 방금 네. 말했지만은 저처럼 이제 차 하나 60개월 할부로 사서 올리는 애들 그런 애들이죠. 차 자랑 카푸어 카푸어 일단 카푸어.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대중적 알려져 있기 때문에 1위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한번 자리를 비워놓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2위 카푸어 가겠습니다. 카푸어 근데 이 허세가 꼭 돈적인 허세 아닐 수도 있잖아. 뭐 돈적인 허세를 특정해서 가겠습니다. 특정해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장원이 형의 일상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지금 아침부터 지금 웃기라고 했어. 내가 뭘 했지? 기상부터. 기상부터. 명품 쓸데없는 명품 병. 명품 병. 그 명품 병도 나는 근데 명품을 쓰는 거는 괜찮은 그렇지. 것 같아. 그런데 진짜 막 샤, 네. 맞아 맞아 맞아. 로고. 로고 플레이. 이런 거. 솔직히 이제 재미를 위해서 이제 몰아갔지만 네. 장원이 형 허세 같진 않아. 아니요. 미워 보이거나 허세 같진 않아. 그리고 예쁜 걸 사는 거야. 근데 이제 명품도 뭔가 이건 허세다라고 느껴지는 명품을 소비하는 네. 사람이 있을 거잖아. 나는 그거 같아.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입는 거. 아 가짜. 가품인데. 맞아 맞아. 진짜 막 구찌. 샤넬 이런 거는 가품인 이게 보이는데 정말 이건 허세를 위한 거잖아. 근데 가품인지 알아봐요? 딱 보이면 나가요. 왔고 딱 나오지. 아 그래?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아니 본인은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또 알아는 봐? 내가 또 다 알아봐. 본인은 딱딱 보면 알 수 있지. 본인은 니트도 2만 원짜리 사 한번 사입으면서. 2만 비싼 거야. 만 원짜리 사. 그래? 아 그게 다 보이거든요. 왜냐면 다른 씀씀이를 보면 또 보여. 다른 거에서는 막 엄청 막 이 막 절절절절 매는데 옷에서 갑자기 막 구찌 이런 게 있다. 이거는 조금 그런 게 있지. 네. 가품을 구매하고 입고 다니는 사람? 아 근데 약간 이게 허세 느낌은 아닌데? 그리고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네. 허세. 아 요게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본 것 같아요. 본인의 집 사진 같은 거 혹은 딸이나 아들 사진 같은 걸 올려요. 그것까지는 허세가 아니에요. 네. 근데 위치 태그에 아. 본인이 사는 지역 아, 나. 흔히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 부자 동네네? 라고 하는 지역의 태그를 굳이 반포자이 이렇게 난 진짜 그런 거 보면 너무 중심 같아 진짜. 제가 나 그래도 너무 많이 봤어. 위치 태그. 위치 태그 할 때 제 친구가 아니 친구 이거 안 보겠지? 스토리를 올렸는데 이제 본인은 인천에 살아요. 근데 시댁이 그거 타워팰리스인 도곡동에 살아요. 이제 시댁을 갔다가 오는 길인가 가는 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스토리에 이제 뭐 병원 사진을 병원 전경을 찍어서 올리면서 우리 아들 뭐 4년 전에 만났던 곳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뭐 예를 들어 도곡 사거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딱 눈에 보이게 좀 했더라고요. 나는 위치 태그가 필요한 사진은 인정인데 전혀 무관한데.
그런 태그를 또 올리면 그런 거 허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위치 태그 아파트 거는 사람들 너무 많아. 난 정말 너무. 아파트도 그렇고 이제 몇몇 분들입니다. 이제 오빠가 깜짝 파티로 숙박 잡아줬다. 그렇고 이제 거긴 해시태그 없어요. 근데 위치 태그에 이제 반얀틀 이렇게. 아. 요런 거. 요거는 네, 요런 거 위치 태그. 각종 위치 태그. 위치 태그. 인정합니다. 1위로 가겠습니다. 그래, 1위. 위치 반얀틀 봐주면 안 되나? 약간 그 놀라간 거잖아. 아니 근데 놀라간 거니까. 스위트였어요. 내가 만약에 누가 선물해 줘서 반얀틀이 간다. 근데 나도 찍을 태그를 할 거야. 근데 이제 김매성 말에 나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그를 올려야 되는 사진이야. 이거는 피드야. 근데 애기 사진하고 그래. 뭐 도곡동 타워 팰리스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이건 아니라는 거지. 지인 자랑하는 애. 지인 자랑. 예. 네. 아, 약간 나 있어요. 아 이걸 막 뭔지 아시죠? 정확하게 말하기 그런데 약간 연예인이나 좀 유명인들이랑 친한데 같이 찍은 사진은 없어. 근데 사진 안에 태그는 되어 있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아 우리 오늘 너무 바빠서 사진도 같이 한 장 못 찍었네 막 하면서 뭐 음식 사진에 태그를 한다거나.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한 뭐 연예인이야. 뭐 누가 봐도 알만한. 아니 나 얼마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봐야겠다. 누군가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으면 접시에 태그를 해요.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작가 저 이렇게 해놓고 태그를 장원이 형을 해놓는 거지. 장원이 형은 초상권 보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같이 밥 먹는 사이인데 초상권 보호 때문에 사진은 같이 찍어서 올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죠. 김묘성 중신이네요. 그렇게 했네요. 아니 여기 있네요. 허세 여기 있어요. 그 이정민 아나운서랑 밥을 먹었을 텐데. 죄송한데 이거 좀 보여줘주세요 화면에.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절대 허세가 아닙니다. 이 사진을 보고 누가 허세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뭐 이, 어떻게 허세라고 합니까? 아니 근데 여기 태그를 이정민 아나운서를 걸어서. 괜찮아요. 가지고. 이정민 아나운서 이렇게 셀럽 아니죠? 선배 여러분 여기다 악플을 다세요. 왜 나로 오지? 충분히 자질이 있는데? 난 근데 걱정하지 않은 게 이 뒤에 네가 더 큰 거 분명 날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 그치 그건 맞지. 믿음이 있어. 그건 맞아. 그리고 이제 각종 인물 태그가 또 올라오네요. 네. 근데 오늘 인맥 자랑이라 돈 자랑은 아니잖아. 아 이것도 약간 맞아 이것도 허세 아니니까. 근데 이제 돈에 대한 허세는 아니니까 우리가 돈에 한정되고 있거든요. 지금 돈 한정에서 이제 좀 안 나온다 그러면 좀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그거 뭐야? 그냥 둘이 선물 주고받은 거면 그냥 둘이 서로 조금은 끝일 텐데 맞아. 그 에르메스 주황색으로 잔뜩 근데 그거 하나만 안 하더라고. 여러 개를 이렇게 보니까 맞아. 쇼핑백 따로 그 안에 들어있는 박스 따로 있어. 소포장 따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인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더라고. 근데 너무 티나는데 좀 아니, 둘이 추억으로 간직하면 안 돼? 고마워 오빠. 아 이거에 딱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 뭐. 네, 뭐 다 이제 포장을 다 뜯어가지고 여러 개인 것처럼 쌓아놓고 이렇게 찍었더라고. 그런 거 있나 없나 좀 찾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냥 그런 생각 혹시라도 나중에 내 여자친구나 나나 서로 이렇게 고가의 선물하면 절대 올리지 말아야겠다.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 같은 분들이세요. 저는 이런 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생일 선물을 많이 주시면 고맙지. 고마운데 그거를 이만큼 쌓아놔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은 약간 좀 보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왜냐면은 나는 안 줬는데. 이런 그런 게 좀 생기니까. 나도 옛날에는 근데 보내준 사람이 고마워서 몇 번 올린 적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고가가 아니어도 난 올렸거든.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안 한 사람들한테는 또 부담일 수 있겠다. 안 한 사람한테 부담이 조금 될 것 같아서 나도 처음에 막 선물 되게 많이 받고 이러면은 너무 좋아서 이거 다 찍어서 올릴까 했는데 아 이거 좀. 보는 사람이 약간 띠꺼거나 부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해서 안 올렸던 것 같은데 올려나 한번 볼게요. 네. 아 뭐 올릴 수 있죠. 네. 네. 그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약간 이런 고급 취미를 좀 즐기는 걸 과시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클래식 공연을 왜냐면 평소에는 안 즐기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인증할 수 있는데 막. 굉장히 이런 문화에 자연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좀 과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럼 이분 이런 분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약간 지적 허영에 가깝지. 지적 허영. 어렵네요. 돈 없는데 이게 어떤 맥락인지 알 것 같아. 어떤 맥락인지 알겠는데 나는 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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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인데 일일체험은 일일체험이라 써놓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정복을 완전히 갖춰 있고.
뭐 예를 들어 썬더면 썬더는 아, 말 이름이 썬더면 썬더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많이 아, 못 달림. 다음에 아~ 아버지랑 다시 왔을 때는 좀 컨디션 좋아져 있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맞아. 이 승마라는 그 사실 다 말로 결정된다면서요. 그거는 마장마술 이런 게 네. 말값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티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허세일 수도 있는 분야가 아닌가. 근데 승마는 좀 레어하긴 하다. 굉장히 레어해요. 일회성인데 꾸준히 즐긴 것처럼 취미 활동 얘기할 때 이거는 좀 허세라고 볼 수 있지 고급 않을까요? 취미. 고급 취미. 네. 아 허세 판별법 나누니까 아주 얘기가 아주 풍성하게 나오네요. 이게 돈 말고 또 영역을 확장시켜야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요거 일단 3위로 일단 올려보겠습니다. 일회성인데 꾸준히 즐긴 것처럼 고급 취미 이야기하기. 펜싱 인생 20년 차. 오늘따라 샤레레가 안 된다. 뭐 이런 거 못 알아듣겠는데 막 영어 쓰면서 샤레레는 이거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고 아, 헬스거구나. 그 샤브레. 샤브레. 샤브레 과자 아니야? 샤브레 과자인가? 과자. 샤브르. 샤브르. 파브르? 파브르는 파브르 곤충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기억도 안 나는 것들을 그러니까 자, 지금 검색에 들어갑니다. 샤브레, 샤브르 에페 이렇게 허세하니까 그거네. 그 영어 쓰면서 굳이 영어 중간에 단어 넣는 거 이런 것도 허세 아니에요? 왜? 나의 미스테이크였어. 그런 거. 근데 전원권 안 그러잖아. 근데 차라리 이렇게 명사를 영어로 쓰는 거는 많이 볼 수 있잖아. 나도 뭐 그런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의혹이라니. 요즘 안 그래. 영어를 안 쓰잖아. 아, 영어 말고 되게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시잖아. 그거 뭐라 그랬더니 기침. 그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책을 많이 읽으니까. 기침. 기침은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 뭔가 아닌데. 있었는데, 그래 기침. 기침이었나? 기침이었어. 나는 어려운 말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언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칼로 찌르고 방패 들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니야. 이건 난 동의할 수 없어. 일단 이끈이는 회복됐어요.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호스트가 바뀌어서 여행을 하긴 할 것 같은데 회복은 되신 것 같아요. 명사를 영어로 쓰는 거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독특한 경우가 뭔데? 대명사를 영어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명사? 아이가 유한테 줬잖아. 이건 도라이 아니야? 도라이. 있어. 영어 캐릭터 아니야? 아니야. 있어. 아유, 내가 누구한테 들었지? 하여튼 우리 집안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야 이거.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유가 그랬잖아. 이런 거. 있다니까. 아니, 왜 그러냐? 이건 그냥 재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중간 중간 외래요? 영어를 섞어 쓴다. 어려운 말을 섞어 쓴다. 어려운 말을 섞어 쓴다. 좋습니다. 요거 5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 어려운 어휘 선택. 예, 기침. 너 배 맞고 기침 한번 해볼래? 한 5분 하는데 기침. 제대로 맞으면. 근데 장원 오빠가 쓴 기침이 무슨 뜻이었지? 나 기억도 안 나. 침소에서 일어나다. 그거 어려운 기침. 말이 아닌. 근데. 그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니까 다시 전투가 시작되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형이 기침이라고 하기 전에는 이 단어를 말해본 적도 없고 나 몰랐어요. 콜록콜록 기침 말고는 말해본 적도 없고 아니, 그것보다도 그래요. 뭔가 정확하진 않은데 제 기억이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표현은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표현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작가도, 어려운 말을 쓰긴 했는데 작가도 회복한 것 같아요. 왜 가? 제주도? 딱 들어맞는 표현 아닌데 썼다? 아까 전에 첫 번째 전투 때 생각 안 났으면 멈춰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 전투 때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 똑같은 얘기. 뭐 하나에 꽂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혼자 웃지 말고. 기침이 아니라 또 뭐가 있었어? 좀 많아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안 틀렸는데 창석이가 틀렸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지 최근에. 뭐지? 뭔지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거 올때 많아서 올때 메로나 내가 뭐 어원 잘못 얘기. 아니 그거 아니라 단어 갖고 그랬었어. 단 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뭐 내가 쓰는 용어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정합니다. 그게 게시판에 떡밥이 되는 거니까. 이게 뭐 나쁜 내가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 쓰는. 그러니까 나는 심지어 여러 개 중에 골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나오는 거잖아. 진짜 어렵게 다 하나를 골라 하나를 생각나는 걸 갖다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내가 여러 개 중에서 가장 허세스러운 말을 고를 만한 뇌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돌려 얘기하면 나는 평소에 그런 단어가 다 있다.
어렵게 꺼낸 게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내가 책을 많이 읽는데 어떡하니? 라고 하셨어요. 그건 농담을 안 얘기해. 아,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책을 안 읽고 장원 오빠는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갭은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웃자고한 얘기였는데 네. 이제 뭐 허영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네. 네. 여기서 말한 건 좀 다르지. 네. 자, 아, 또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너가 거의 보약처럼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수혈을 받으면서 하는 거야. 지금. 거의 링겔 맞은 듯이 지금 코너 진행하면서. 네. 뭐 제주 탑10으로 바꿔. 제주 탑10. 거의 제주도 온 느낌이잖아 지금. 그냥 요번에는 그냥 장원 탑10으로 할게요. 장원 탑10. 네. 자, 또 하나 정도만 더. 돈으로 허세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아, 다른 아니, 영역도 다른 괜찮습니다. 다른 영역도 괜찮아요. 아,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몸 허세도 있긴 한데 사실 아. 운동 많이 하신 분들 특유의 그 액션들이 있거든. 어. 뭐 액션?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목 어깨 돌리고 막 이렇게 하고 예전에 이제. 그 라이머 씨가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냥 스판 티가 아닌데 일반 박스티인데 핏이 이렇게도 되네 뭐 이런 식으로 꽉 조인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는 난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운동 해보니까 그렇게 몸 키우기가 힘들어. 아 그럼요. 자랑하고 싶어. 그렇지. 그 정도 몸 되면 자랑하려고 키우는 거잖아. 아 그럼요. 자랑. 내가 승아한테 얼마나 내 허벅지 만져보라 그러는데요. 아 왜 요즘 열심히 운동해서 딱딱하다고? 허벅지 근육이 날 자꾸 하면 남자한테 인정받고 싶어 이게. 내가 나는 맨날 내 몸을 보고 만지니까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딱딱해? 뭐 어떻게? 근육 그치. 좀 커진 것 같아. 이게 물어보게 돼 자꾸.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더 이상 얘기가 뭐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신난다. 자, 그러면 김여성 코너 살짝 스치고 넘어가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좋습니다. 그래요. 휴닝의 신제품 건강한 한 끼 든든 곤약밥을 소개합니다. 식단 관리가 힘들다면 밥을 한번 바꿔보세요. 일반 백미 대비 칼로리는 절반으로 곤약, 귀리, 현미, 퀴노아의 황금 비율로 건강함 두 배로 높인 곤약밥은 한 끼에 단 93kcal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곤약밥 30팩 이상 구매 시 M장 기획을 기재해 주시면 귀여운 곰돌이 앞접시를 함께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휴닉 검색해 주시거나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휴닉 찾아주세요. 자, 요거 제가 이제 살 빼면서 요거 먹고 있거든요. 괜찮죠? 너무 괜찮아. 네, 괜찮아요. 곤약밥. 네, 맛없다고 근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반찬 어떤 거랑 먹어도 잘 어울리고 정말 밥 대용으로 충분합니다. 밥보다 훨씬 칼로리는 적지만 여러 가지로 영양은 꽉 채워놨기 때문에 살은 빼지만 건강은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포만감도 있고 그게 좋지. 네. 그리고 곤약하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그 미끄덩한 식감과 비린내 요거 때문에 곤약을 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한 끼 든든 곤약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휴닝 한 끼 든든 곤약밥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의사가 만든 더메디 닥터 락토 디톡 파우더워시 제품 소개해드립니다. 락토 디톡 파우더워시는 파우더 타입의 효소 세안제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한 번 사용만으로도 블랙헤드 98% 제거, 모공 속 노폐물 세정 및 각질 피지 관리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내용으로 임상시험센터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세안 후에 피부 속 당김과 다른 제품을 사용해도 피부 고민이 해결 안 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잡스러운 연애 기념 최대 48% 특별 할인도 받으시고 3+2 옵션 구매 시 유자 잡티 세럼도 증정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자, 개별 포장이기 때문에 1회 사용하실 때 그때마다 그냥 개별 포장 뜯어가지고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세정력도 기가 막히고 맞아요. 그리고 쓸 한 번 1회용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피부가 이렇게 너무 세정력이 좋으면 건조해지는 느낌, 당기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네. 근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 하고 분명히 세정이 잘 됐는데도 부드러운 느낌이 남아요. 더 메디닥터 락토디토 파우더시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구독 안 하냐? 김묘성 코너입니다. 묘묘야 놀자예요. 화제가 되는 콘텐츠, 놀이, 음식, 장소 등을 선정해서 함께 토크도 나눠보고 뭐 소개도 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식상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일단 주제는 별별 챌린지예요. 챌린지. 챌린지 요즘 많이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아이스 버킷 챌린지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에 다시 한번 좀 챌린지가 유행을 하고 있어서 갖고 왔는데 조닉 포 흥행세 굉장히 심상치 않거든요. 영화 다 보신 분들 계시나요? 맞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 정도면 옛날 같으면 이미 500만, 600만 넘어서 1000만 이상 가고 있을 정도의 화제성이 되거든.
근데 실제로는 100만 조금 넘었어. 지금 아, 저희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142만 명밖에 안 됐어요. 이건 엄청 망작이어야만 이 정도 스코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데 대작인데도. 영화관이 너무 비싸. 그치 너무 비싸죠. 15,000원씩 하잖아. 이제는 웬만해서는 대작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안 가게 되는 거 같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그래도 존이 그래도 존윅 4는 대작이라고 손꼽히는 작품이고 재밌다라고 입소문 났는데. 100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아예 극장에 안 가는 거 같아. 그냥 곧 좀만 있으면 IPTV에 올라온다.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라는 게 있고 코로나 때 TV 큰 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집에서. 극장 같은 분위기를 집에서 낼 수 있는 거야 이제는. 빔 프로젝트도 집마다 엄청 많고 요즘은. 뭐 그 와중에 그래도 존윅 4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근데 그 드리면서. 그 인기 체감하는 네. 인기 대비 관객 수가 진짜 작다. 진짜 적다. 아무튼 존윅 4가 네. 그래도 뒷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붙는 이유가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존윅 챌린지라고 해서 SNS에서 요즘 붐이 좀 되고 있어요. 네. 옛날에 히말라야 영화 히말라야 황정민 얼굴 이렇게 대입했던 거 있죠. 네네네. 그것처럼 포스터 존윅도. 지금 그 붐이 엄청 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포스터 찾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실제 존윅 포스터. 존윅 포스터입니다. 존윅 포스터 얼굴 갖다 대면 어디다 갖다 대도 찰떡인 거지. 앞머리를 좀 내려야 돼요. 아 근데 이 포스터 냄새 너무 좋다. 나 이거 종이 냄새 좋아해. 슬픽 냄새죠. 이거 내가 제일 찰떡일 것 같아가지고 난 좀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주연 배우의 얼굴이 메인 네. 포스터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늘 좀 챌린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웃기지? 예. Yeah. 아, 조금. 형 조금 내려야 돼. 조금 더 내려야 돼. 형 거의 눈이 모자랐었거든. 아 별로 안 웃기네. 아니 시도하는데 왜 또 안 웃게 돼?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안 웃기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가 준비하는데. 고마워요. 해주는 거 아니야. 고마워요. 미안하고 여러분, 고마워요. 어제 다시 말씀드려 제주 호스트를 맡겼어요.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아 거기다 그거 하고 안경 쓰면 웃기긴 하겠다. 뭐 안 해. 요거 이제 요렇게. 네. 오 그래 그래 잘 어울린다. 이게 실제로 보는 거랑 사진 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구나. 네. 괜찮은데? 그런 느낌으로. 그런 네. 느낌. 작가님 어울릴 것 같아요. 작가님 한번 보여주세요. 머리를 앞으로 저 해줘야 되지. 머리를 앞으로. 네. 포스터 위로.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찰떡일 것 같네. 큰일 났네. 아 그러네. 이런 거라고. 그러네 그러네. 이렇게 해줘야 저렇게 해야. 그리고 약간 좀 밑으로 내려야 돼. 웃기죠. 원래 원래 얼굴보다 낫대? 아베를 봤는데. 원래 얼굴보다 낫다고? 이런 느낌. 김여성이 최고일 것 같은 느낌이죠. 한번 해보세요. 왠지 김여성은 머리스타일도 좀 비슷해. 머리 안으로 넣어야 돼. 머리를 일단 잘 어울려요. 머리가 길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어울리네. 네. 아까 컬이 좀 들어가. 이끌이 형도 좀 긴 편이라서 컬이 하면 지금 야, 역시 후반전은 후반전 경기력은 야 이씨발 하프맨이야? 나 알잖아. 야! 알잖아. 야! 안 봤는데도 알잖아. 너 내가 이럴 때도 하프맨지? 아니 이러니까 악플을 받는 거야. 다시 제주도에 갈 이유는 다시 돌아 호스를 마지막에 찾아가네요. 존윅 성공하시면 돼요. 존윅 성공하면 코너 주가 몰랐단 말이야. 왜 얘기를 해. 아니, 몰랐다. 알잖아. 네가 평소에 행실 어떻게 했는지 그치? 바로 알잖아. 저는 후반전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그치? 참나 진짜. 저는 이런 느낌이겠죠. 오! 그러니까 좀 옆에 만져줘요. 네. 그리고 오? 되게 찐따 존윅 같은 느낌이. 초딩들이 이런 거. 아무튼 요런 게 유행이다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네. 아 근데 요게 지금 흥행에도 약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요런 재미도 네, 재미가 있고 영화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것도 SNS에서 뭐 이제 영화 볼까라고 검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걸 보면서 괜히 한번 극장 가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이러면서 붐이 좀 미약하게나마 이렇게 일고 있다라는 걸 갖고 왔고요. 과거에 SNS에서 화제가 됐던 챌린지가 무엇이 있나라고 찾아봤더니 마네킹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마네킹이요? 마네킹 챌린지 아세요? 몰라요. 이거 진짜 잘하는 사람 엄청 잘하더라고. 축구 뭐지? 선수들이 하는 걸 봤는데 일단 역동적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순간에 멈춰서 마네킹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얼음땡처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거네. 그거예요. 딱 그래가지고 그 마네킹 챌린지를 보면 축구 선수들이 그 골 넣고 세레머니로 하는 게 있는데 엄청나요. Red Anderson just going to put it in blindly.
저거는 누가 유행시킨 거야? 왜 하는 거야? 미국에서 고등학생이 SNS에 올린 영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후에 유명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스타 뭐 이렇게 하면서 불이 좀 붙었다. 이게 따라하기가 쉽고 좀 임팩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챌린지가 유행이 됐는데 사실 과거에 옛날에 유행했던 챌린지랑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챌린지의 좀 차이점을 보니까 옛날에는 의미가 있었어. 아이스 버킷이라든지 의미가 있었는데 점점 챌린지를 위한 챌린지, 재미를 위한 챌린지. 아 재미를 위한 챌린지. 네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아이스 버킷 챌린지 같이 의미 있는 것들도 난 좀 솔직히 별로였어. 거기서 부작용이 되게 많았지. 결국 인맥 자랑 아니야. 처음에는 취지가 괜찮았는데 약간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변질돼요. 옛날에 우리 그것도 있었잖아. 그 뭐지? 감사합니다. 덕분의 챌린지. 아 덕분의 맞아요. 챌린지. 의료진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라고 하면서. 그것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뭔가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너무 강했던 그렇게 좀 부작용이 많아지면서 차라리 지금처럼 그냥 웃긴 거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냥 재밌게 소비하고 마는 거잖아. 억지로 네. 의미 부여하는 억지로 의미 부여하는 건 불편해. 그래도 맞아요. 그 와중에 다행스러운 게 있긴 있더라고. 아이스 버킷 챌린지 같은 경우는 이 챌린지 덕분에 루게릭병 치료제가 이번에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FDA 승인 받았다고. 그때 챌린지를 통해서 모금된 금액이 220만 달러. 어, 그건 큰 의미를 안겼네요. 초창기니까 그때만 해도 변질되기 맞아. 전이라 괜찮았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치료제 개발 뭐 시험 이런 거에 쓰이게 됐다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끝이었다 챌린지는. 네. 그 이후에는 그냥 재미로 그냥 우리끼리 휘발성으로 끝내는 게 오히려 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되었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벌써 끝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 빨리 더 할래요? 아니 우리 놀러 가야지. 자, 근데 뭐 이미 자 환자가 다 치료가 돼가지고 네. 지금 치료 여행이었는데 그냥 놀러 가죠 뭐. 좋아요. 괜찮습니다. 네. 솔직히. 그리고 네. 아마 이 녹음하는 중에. 뭐가 결정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바깥에서 실장님이 움직였어요. 뭐 렌트카나 뭐 숙소나 이런 걸 다 결정을 지어놓은 상태일 겁니다. 사실 잠깐만 원태야 왜? 끝났어요? 네. 이제 끝나가 왜? 아 아직 안 끝났어요? 뭐 너 렌트카 가져왔어 벌써? 아 이제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끝. 전화 주세요. 알았어. 오. 렌터카 가지러 갔어. 야 대단하다 진짜. 최고네 최고야. 진짜로. 다 구해옵니다. 말하면 다 구해와요. 네. 낙타고기도 구해옵니다. 말만 하면. 심지어 오늘 실장님은 쉬는 날이에요. 오늘 나온 날이 아니에요, 그렇죠? 운전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 돌아가면서 합시다. 네. 운전하는 것도 또 재미거든 또. 네. 왜냐면 여러 시 놀러 갈 때 운전하면 좀 챙겨주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입에 떠 먹여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운전자 우대가 있잖아. 알겠습니다. 운전대. 제가 잡 운전자론 MC 장훈 운전자론 네 운전대 제가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고씽.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놀러 갈게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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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